네, 동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시는 대로 저는 이제 제 194차 빈민촌 사랑의 도시락 나눔을 마쳤고요. 곧바로 제 13호, 14호, 15호 빈민촌 사랑의 집 짓기 17 건축 현장에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이제 봤던 집은 지금 세 번째 집. 이제 천장 설치하지 못한 부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벽면 색칠만 하면 되고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집은 이제 색칠이 거의 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 초벌 작업들이 끝나서 이제 문 설치한다고 창문 설치하는 거. 지금 이제 두 번째 집은 거의 다 끝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다만 저희가 뒤에 화장실을 좀 더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시앙 드라마시앙 우리 여기 분이시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화장실만 좀 마무리가 되면 이 집 두 채는 이제 뭐 오늘 내일 상관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 타일도 완전히 다 깨끗하게 깔았죠. 우리 파일리 우리 직원 또 지난주 화요일에 셋째를 출산했어요. 안부르까지 아나가나 바로 바이바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17일째 오늘부로 공사가 지금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목표는 지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제 외벽 색칠까지 깔끔하게 끝내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마귀가 이곳에 와서 여기 불을 질러서 이것을 다 소망과 희망을 빼앗아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양들은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미라. 집이 더 풍성해지고 훨씬 좋아졌고 이 시골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도둑이 온 것은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려 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의 이 껍데기를 입고 사는 동안 늘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를 파멸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 4단계에서 우리가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즉 마귀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훔치는 단계예요. 훔치는 단계에 뭘 훔치느냐? 우리의 생각을 훔치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평안함을 훔쳐갑니다. 바로 첫 번째 단계인데요. 오버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벗어나 있으면 마귀가 이렇게 등이 엎어져 와 있고 우리의 머리 가운데 와 있고 우리에게 오버세션 이렇게 엎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좀 이상한데? 내가 좀 뭔가 이상해. 그래, 기분이 좀 안 좋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게 뭐지? 이거 알 수 없어요. 아니 나쁜 일도 없고 잘 안 되는 일도 없는데 왠지 마음이 찜찜하다. 여러분 찜찜하다는 말 아시죠? 찜찜해. 왠지 인생이 찜찜해. 화장실 갔다 왔는데 꼭 이거 뒤를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그 찜찜함. 그렇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려 하는 첫 번째 단계, 오버세션 단계, 우리에게 어필하는 단계예요.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사탄 떠나 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나를 적셔서고 나를 깨끗이 했네. 떠나 가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오버세션, 우리의 어필하는 단계에서의 마귀는 금방 떠나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훔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오프레션, 억압하는 단계입니다. 마귀가 이제 처음에 우리에게 더 오버세션, 우리에게 어필했는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만약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오프레션, 우리가 억압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분들,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또 잘못된 성 중독에, 또 뭡니까 동성애라든지 쇼핑 중독에, 또한 얼굴 성형 중독에, 그리고
좋은 핸드폰, 뭐 좋은 핸드백, 좋은 물건들. 이상하게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만 내 손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술잔이 넘어가고 자꾸만 담배를 피게 되고 자꾸만 물건을 사게 되고 자꾸만 내가 나쁜 말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누가 날 억압해서 내 입에서 남을 분노시키기 질투 원망 다툼하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퍼레이션 단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흠친 단계에 우리의 마음 평안을 훔쳤죠? 우리의 이성을 훔쳤죠? 우리의 마음을 훔쳤죠? 우리의 생각을 훔쳐가서 그 다음에는 그걸 갖고 마귀가 우리를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그때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그거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엔 디프레션 단계로 넘어갑니다. 디프레션은 뭡니까? 우리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분들 정말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약을 먹어도 약을 끊으면 우울증이 다시 빠지고 계속 혼자서 이상한 생각,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들에 계속 빠지게 돼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다 도우려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450년에 바알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하고 제단을 쌓아놓고 불에 붙는 경합을 해서 그들은 실패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을 구해서 물구덩이에 구덩이를 파고 걷다가 물을 꽉 채웠습니다. 재단에 있는 각을 뜬 소들을 그것을 다 태우고 물구덩이에 물까지 다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의 450명을 강가로 데려가서 다 목을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 완전히 소진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 여왕이 내일 아침에 너를 죽였다라고 그 말에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3일 동안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사지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 주고 떡을 구워주고 또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도 왜 그렇게 해서 오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렇게 너 그렇게 못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그들한테 독을 주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을 탓해서도 안 되고 가서 정말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쁨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행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디프레션, 우울증의 단계입니다. 우울증의 단계는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오버세션 마귀가 우리를 탕을 그 얹혀 있을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언에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쉽게 떠나가는데 그 다음 뭡니까? 강압의 단계, 오프레션의 단계, 점점 갈수록 디프레션의 단계, 우리에게 우울증을 갖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단계 마귀가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돼요?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울증의 단계, 디프레션의 단계에서 포제션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포제션은 뭐냐? 바로 우리를 소유하고 점유하게 됩니다.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소유하고 점유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쓰임새에, 마귀의 손아귀에 거쳐서 살인하는 자, 강도짓하는 자, 나쁜 큰 전쟁을 일으키는 히틀러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이들이 막어도 마두다 마귀가 소유한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소유가 됐고 점유가 됐어요. 그때는 나오려고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마귀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아까 마귀사탄이 우둔 사나처럼 삼킬자를 두루 터져나린다고 히브리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문이야. 그러니 나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 또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이 꼴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요. 그런데 10장 11절에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목자이다. 그래서 참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사꾼들은 전쟁한 목자도 아니요 이 양들이 자기의 양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감으로써 양들이 다 흩어지고 죽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겪어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끝까지 목숨을 지키고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선교사들은 코로나가 무섭다고 여기에 있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뭡니까? 사꾼입니까? 3대 목사입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은 사꾼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사꾼 목사도 아니죠. 양 목자도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따르는 양들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문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은 도적은 죽이고 죽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듯이 오포세션 우리가 뭔가 내가 기분 이상하고 좀 찜찜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외쳐도 귀신을
떠나 보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 오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이 이름을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실 때도 어딜 간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붙잡으면 귀를 붙잡으면 손을 잡히지 못도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사 공동체 잡은 자들과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할 때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 갈지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2단계에서 귀신을 떠나가지 않으면 그냥 오프레션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를 억압하죠. 내가 원치 않는데 담배를 피우고 내가 원치 않는데 바람을 피고 옆집 여자가 이뻐 보이고 옆집 남자가 이뻐 좋아 멋져 보입니다. 자꾸 돈을 탐하게 되고 에? 이런 것처럼 우리를 강압 단계에 들어오기 전에 마귀 사탄을 쫓겨내야 됩니다. 그 강압 단계에 지으면 다시 디프레션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면 완전히 그 다음 단계는 포제션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소유하고 점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는 2단계 처음에는 오버세션 우리에게 붙어있죠. 주변에는 오프레션 우리를 억압합니다. 세 번째는 디프레션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든다. 네 번째는 우리를 포제션 완전히 소유하고 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영이 깨어있어서 악한 마귀 사탄에 우리를 망치는 이 네 가지 단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어 성령의 언어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바라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두음을 통해서 그 바라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믿는 믿음을 더 크게 큰 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입술로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붙어있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우리를 뭡니까?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소유하고 조명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하게 만드는 4단계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축복받는 단계는 뭡니까?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고 그 믿은 걸 꿈꾸고 그 꿈꾼 걸 입술로 신하에 선포하는 것. 그러면 우리 삶이 매일마다 긍정적이고 소망처럼 희망처럼이며 들어가도 불렀고 나가도 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손을 대는 것은 모두 다 복을 받고 악한 마귀 사탄의 한계를 들어서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늘 우리를 돌아다니며 주로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찜찜할 때 그러면 즉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을 떠나 갈지어다 외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거 제13-14-15 빔천 사랑의 집짓기 건축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쉬었으니 우리가 심대로 걸쳐만 말씀을 읽고 오다이가 내리고 내 말이 내리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말은 율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신고 하나님께 헌심으로 심어서 놀란 열매를 맺는 귀한 동역자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의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 여기 주인 삼형제예요. 네, 감사합니다.